핏빨 잘 받는 아웃도어 메이크업이 주제예요. 그래서 피부 표현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좀 반짝반짝하면서 약간 햇빛에 그을리게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묽은 타입의 키드 파운데이션과 브론저 제품 같은 거를 1:1의 비율로 먼저 섞을 거예요. 광채가 더 중요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로 해서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묻힌 다음에 톡톡톡 하고 눌러서 파운데이션만으로 그냥 얇게 다크서클도 오늘은 커버를 할 거예요. 이 광이 과했을 경우에 오히려 얼굴이 좀 더 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얼굴에 이렇게 보이는 외곽 쪽만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아이 메이크업은 최대한 심플하게 할 거예요. 크류 브러쉬로 아래에서 위로 빗질을 해주시고요. 펜슬을 약간 눈썹 모양처럼 좀 그려주시면은 내추럴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섀도우는 지금 베이지 톤인데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만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폭을 위아래로 나눴을 때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건강하다던가 약간 내추럴하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을 하실 때는 좀 라인 하는 거를 좀 한 번쯤 생략을 하시고 이 속눈썹을 정말 뷰러로 이렇게 확실히 올려가지고 눈을 좀 열어주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블러셔를 사용을 해서 좀 혈색 있고 건강한 피부 표현을 할 거고요. 크리미한 타입을 쓰시는 게 햇볕을 받았을 때 더 반사하거나 이런 같이 빛이 나거나 이런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칼라는 오렌지빛 또는 이런 칼라를 사용을 하셔서 가로로 스틱으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스펀지나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피부에 밀착시켜 주시고 피부의 경계 부분도 이렇게 펴주시기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립을 바를 차례고요. 립스틱이 아닌 너무 매트한 타입보다 약간 이런 립 라커 오렌지 색깔 이거를 이렇게 쓱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바르신 다음에 그냥 이런 좀 작은 립브러쉬를 사용하셔서 가장자리 쪽은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쓸어주시면은 입술 끝쪽이 마무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더 컬러감을 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안쪽에 한 번 더 이 제품을 발라서 이 오렌지 빛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햇빛 잘 받는 아웃도어 메이크업 룩을 해봤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짝임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광채가 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두껍지 않고 굉장히 얇은 피부 표현이 중요한데 펄감이 있거나 어떤 쉬머한 그런 베이스 제품을 써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광택이 나게 표현을 해주고 피부에 잘 녹아드는 오렌지빛의 약간 크림 타입의 블러셔 매트한 타입이 아닌 촉촉하고 선명한 오렌지 표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햇볕이 지금 얼굴에서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